저저번 시간에는 알파몬 왕룡검과 듀쿠몬 크림존 모드를 봤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알카디몬을 봤습니다. 오늘은 디지몬 오리지널과 디지몬 오리지널의 블랙 버전 어떤 게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쪽에 보시면은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듀쿠몬 이렇게 오리지널 세체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블랙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지얼트, 카오스 듀쿠몬 이렇게 이제 블랙 버전 세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비교해서 내려가도록 하죠. 우선 워그레이몬과 블랙 워그레이몬 진화 조건부터 살펴보죠. 진화 조건을 보면은 레벨 55 이상 블랙 워그레이몬, 워그레이몬 모두 55 이상이네요. 워그레이몬 같은 경우에는 HP가 1700이 필요하고요. 블랙 워그레이몬은 100더 필요하네요. 워그레이몬은 공격력이 20더 요구하고 방어력은 10덜 요구합니다. 블랙 워그레이몬보다 공격이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인가 보네요. 우선 진화 전은 메탈 그레이몬이 워그레이몬이 되고요. 블랙 워그레이몬 같은 경우에는 메탈 그레이몬 청이라고 파랑색 메탈 그레이몬이 있습니다. 메탈 그레이몬은 이제 워그레이몬이 되려면은 체력이 좀 부족합니다. 공격에 특화가 돼 있어서 체력이 부족해서 이제 특훈 같은 걸 안 시켜줬으면은 55보다 높은 레벨을 찍어줘야지 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메탈 그레이몬 청 같은 경우에는 메탈 그레이몬보다 이제 탱커 쪽 능치가 높아서 블랙 워그레이몬으로 레벨 55만 돼도 바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것 자체는 워그레이몬이 더 까다롭네요. 그럼 스킬부터 보죠. 스킬은 이제 워그레이몬은 가이아 포스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 토네이더 그리고 특성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SS라고 돼있죠. 드래곤즈 로어라고 불속성 스킬 데미지가 15% 증가합니다가 돼있습니다. 가이아 포스 같은 경우 불 기술이지만 이제 브레이브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대기 하나가 돼있죠. 저건 이제 무속성입니다. 무속성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네요. 강한 위력에 방어력 관통 공격. 가이아 포스는 전체의 90의 물리공격을 주고 30% 확률로 자신의 공격력을 20% 올린다 라고 합니다. 블랙 워그레이몬은 암흑의 가이아 포스 그리고 블랙 토네이도. 블랙 토네이도? 워그레이몬은 브레이브 토네이도였네요. 암흑의 가이아 포스는 적 전체의 100의 물리공격을 주고 30% 확률로 자신의 방어력을 20% 올린다. 그리고 블랙 토네이도는 어둠 속성의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속성이 아니네요. 블랙 토네이도는 말 그대로 이제 블랙 어둠 속성이네요. 그리고 특성인 용의 분노는 공격력을 15%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워그레이몬은 이제 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 적용이 안 됐죠. 드래곤즈 로어는. 근데 블랙 워그레이몬의 용의 분노는 공격력이니까 블랙 토네이도도 특성에 대한 추가 공격을 받겠네요. 어둠 속성의 강한 위력 아마 브레이브랑 블랙 토네이도는 이제 강한 위력 관통이니까 같을 것 같죠. 뭐 보너스 받는 거 제외하면은 가이아 포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워그레이몬 쪽이 이제 데미지가 10도 높습니다. 그 이제 30% 확률 터지는 건 솔직히 거의 안 터지니까 저두고 데미 자체는 개수는 블랙 워그레이몬이 10도 높고요. 가이아 포스도 블랙 토네이도는 이제 용의 분노 보너스까지 받는 스킬 면에서는 월등히 좋네요. 도감으로 가서 구체적인 능력치를 좀 살펴보죠. 워그레이몬 능력치입니다. 2220에 257, 공격력이 257이죠. 방어력은 222, 지능은 138, 스피드는 189가 되네요. 아마 워그레이몬 쪽이 공격력이 더 높겠죠. 그럼 블랙 워그레이몬 보러 가죠. 블랙 워그레이몬의 능력치는 2320에 247, 137, 그리고 이제 128, 1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력이랑 지능은 10씩 더 낮고 체력이랑 방어력이 더 높네요. 이렇게 공격력은 좀 더 낮지만 가이아 포스에는 이제 데미지가 10도 높고요. 블랙 토네이도는 특성의 보너스를 받으니까 블랙 워그레이몬이 더 센 것 같죠? 첫 번째 오리지널과 블랙 이번에는 블랙 워그레이몬 쪽이 더 강하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확실하게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몬이랑 오메가몬 지얼트 보죠.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레벨 뭐 똑같죠 지얼트랑. 그리고 이제 공격력, 지력, 민첩이 요구가 되고요. 지얼트는 체력, 공격력, 방어력이 요구가 되네요. 능력치를 보면은 지얼트가 역시 방어에 특화된 것 같죠. 블랙 워그레이몬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지력을 요구하는 게 좀 크네요. 이제 보통 지력이랑 공격력을 둘 다 맞춰주는 건 좀 어렵거든요. 진화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워그레이몬이나 메탈 가루르몬을 선택을 해서
다른 한쪽을 재료로 바치기 때문에 워그레이머는 공격력, 메탈그로르몬은 지능의 특화가 돼 있어서 둘 중 한 디지몬이 진화 조건을 전부 다 채워줘야 됩니다. 공격력, 지력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조건은 지월트 쪽이 더 맞춰주기 쉽다는 점. 눈치 이제 스킬을 보죠. 그레이소드, 가로르 캐논, 그리고 특성은 성기사, 민첩이 10% 상승하고 불, 빛속성 스킬로 주는 데미지가 10% 상승합니다. 불, 물이 아니라 불, 빛이네요. 오메가몬이 빛속성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작 필살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레이소드는 보정을 받는데 가로르 캐논은 보정을 안 받는 그런 능력이죠. 그럼 오메가몬 지월트는? 그레이소드와 가로르 캐논 똑같습니다. 특성은 치르기 기사라고 방어력이 증가하고 물 어둠 속성 스킬로 주는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물과 어둠이면은 가로르 캐논이 보너스를 받고 그레이소드는 받지 않네요. 이렇게 반대로군요. 가로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지력이니까 공격에 특화를 시킨다면은 이제 지능 쪽으로 특화를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약간 스타일이 완전 다르네요. 추가 상승치도 방어력이기도 하고 공격에 특화시킨다고 치면은 그레이소드는 이제 115 강력인데 115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구는 지능 공격은 이제 방어력 관통, 강한 위력.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은 굉장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소드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공격력은 이제 올라가도 방어력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는데 지능이 올라가면 마법 방어력이 좀 올라갑니다. 가로르 캐논을 강하게 쓰기 위해서 지능을 올리면 마법 방어력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튼튼하겠죠. 뭐 치르기 기사의 방어력 상승도 있고 능력치로 넘어가죠. 자, 오메가몬의 능력치입니다. 체력은 2270에 데미지 272, 그리고 이제 방어력 227에 지능 173, 그리고 스피드가 193이네요. 오, 지능보다 물리 데미지가 훨씬 높네요. 100 가까이 더 높죠. 99도 높은데 스피드에 이제 보정을 받는 능치가 있는데 스피드는 그렇게 안 높아요. 193. 스피드에 특화시켜도 좋을 것 같죠. 스피드가 이제 빠르면은 턴이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피드에 특화를 시켜서 그레이소드를 써도 좋을 것 같고 공격력에 특화를 시켜서 그레이소드를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오메가몬 지월트. 아, 오메가몬 지월트가 체력이 1980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쵸? 그리고 공격력 207에 지능 212, 지능에 특화가 돼있죠. 근데 이제 오메가몬처럼 공격력 쪽이 훨씬 높은 건 아니고 지능이랑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더 높고요. 속도가 더 느리네요. 방어력이 10% 상승해서 이제 기본 능치만으로 보너스만 치면은 이제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는 19가 보너스 되고 지월트 같은 경우 25가 보너스 되는데 아 그래도 좀 능치가 많이 밀리네요. 속도도 밀리고 체력도 밀리는데 공격력 이제 지능 뭐 지능 특화를 해서 뭐 지능 특화를 해서 쓴다고 치면은 확실하게 더 세긴 하겠는데 아 방어력이 좀 있는 게 좋겠네요. 방어력 특화를 하거나 예, 지능 특화를 쓰는 건데 오메가몬 능치가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공격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공격력이랑 지능이랑. 오메가몬이 훨씬 좋네. 오메가몬이 엄청 좋네요. 자, 두 번째 오리지널과 블랙. 두 번째는 지월트보다 오메가몬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는 블랙이 더 좋았는데 두 번째는 오메가몬이 좋은 것 같네요. 아, 능력치의 이 배분이 정말 중요하군요. 아, 좀 아쉽습니다. 체력도 300이나 차이가 나고. 세 번째는 듀쿠몬이랑 카오스 듀쿠몬. 뭐가 다른지 진화 조건부터 살펴보죠. 듀쿠몬은 레벨 60 이상의 공격력 140, 방어력 140, 지력 140. 카오스 듀쿠몬은 공격력, 방어력, 지력이 10씩 덜 요구하네요. 하지만 진화시킬 때는 이제 메가로그라우몬으로 보통 진화를 시키겠죠. 메가로그라우몬은 지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만렙인 이제 레벨 99를 찍어도 지력이 130이 안 됩니다. 따로 특훈을 시켜줘야지 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40이든 130이든 둘 다 진화하기 귀찮네요. 하지만 능치 요구 조건은 전부 다 카우스 듀쿠몬이 더 적다는 점. 능치만 보면은 듀쿠몬이 더 셀 것 같죠? 어디 그러면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로얄 세이버 파이널 엘리시온.
아, 로얄 세이버 파이널 에디션 둘다 B시고요. 로얄 세이버는 140의 물리 공격을 하고 50% 확률로 방어력 10% 올린다. 아, 50% 확률로 올리면은 좀 믿음이 가네요. 믿음이 가는 구성. 그리고 파이널 엘리시온은 마법 공격. 쌍두형이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마리 맞출 거면은 관통 공격력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안 좋은 냄새가 아닌가. 아, 워그레이몬도 관통이 있었는데 오메가몬도 있고. 아, 필중이고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공격이고요. 자신의 스테이터스 다운을 해제한다. 아, 별로 필요 없는 능력이죠. 상대의 스테이터스 상승을 해제하는 건 좋은데, 내가 다운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거는 거는 이제 100%지만 상대한테 거는 거는 좀 회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안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 스킬은 이제 필중까지만 보는 게 낫지 않나. 물리로 특화시키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성인 올라운더는 공격력, 방어력, 지력, 민첩 5%씩 상승합니다. 카오스 듀크몬. 아까 오메가몬의 능력치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능 특화를 할지 물리 특화를 할지 정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능력치를 봐야 알것 같거든요. 일단은 보자면은 스킬 이름이 완전 다릅니다. 데몬즈 디자스터 그리고 주데카 프리즌 이렇게 있네요. 데몬즈 디자스터는 그게 없네요. 50% 확률로 방어력 상승이 없네요. 주데카 프리즈는 똑같네요. 그리고 특성은 카오스 익스퍼트. 공격력과 지력이 10% 상승합니다. 공격력이랑 민첩이거나 공격력이랑 방어력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애매합니다. 쌍두형이죠. 능력치로 넘어가죠. 자, 듀쿠몬 능력치입니다. 체력은 2020. 능력은 198, 지능도 198이에요. 그리고 디펜스가 203이고, 스피드도 202. 되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스킬에 사용하는 포인트도 202에 해당을 하네요. 뭔가 다 맞춘 것처럼 똑같네요. 그리고 카오스 듀크몬 보러 가죠. 카오스 듀크몬입니다. 아유, 발음하기 까다롭네. 체력 1830, 낮은 편이고요. 물리 공격력이 237, 그리고 지능 공격력이 222. 방어력이 183이고 스피드가 193입니다. 능력치만 놓고 보면은 많이 좀 낮네요. 그쵸? 체력 200 차이 나고 방어력 20 차이 나고 속도 10 차이 나고 데미지는 둘다 높은 편인데 뭐 어느 쪽에 보통 특화시켜서 쓰기 때문에 물리에 특화를 시키게 되면은 데미지가 35가량 더 높은데 이러면은 꽤 높은 편이죠. 비교를 하자면은 공격력에 이제 10% 보너스도 있고. 진짜 애매하네요. 근데 저는, 저라면은, 굳이 이제 데미지에 특화를 시켜 쓸것 같지 않고, 애초에 안쓸것 같습니다. 듀쿠몬 너무 약하네요. 카오스도 약하고, 둘다 너무 약한데, 좀더 튼튼한 듀쿠몬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얄 세이버가 방어력을 올려줬죠? 방어에 특화시키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방어력도 더 높고, 듀쿠몬을 써서. 자, 세 번째 오리지널의 블랙 버전. 세 번째는 듀크몬이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능력치 자체도 더 높고 스킬도 이제 보너스가 있으니까 방어력 상승이 있으니까요. 진화 조건대로 됐네요. 진화 조건에서 능력치 차이가 좀 났는데 이렇게 맞춰줘도 됐습니다. 카우스 듀크몬은 이제 공격력이랑 지력 요구치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치는 더 높았어요. 이렇게 해서 워그레이몬은 블랙 워그레이몬이 더 셌고요. 오메가몬은 오메가몬이 셌고요. 듀쿠몬이랑 카우스 듀쿠몬은 이제 듀쿠몬이 더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블랙 워그레이몬은 약간 상이호환 느낌이었는데 오메가몬은 스타일이 완전 달랐죠? 스타일이 완전 달랐고 오메가몬 쪽이 이제 공격에 특화돼 있어서 공격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오메가몬 쪽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듀쿠몬은 둘다 이제 쌍두형인데 얘는 이제 공격 쪽, 얘는 방어 쪽인데 공격 쪽에 특화된 이제 카우스 듀쿠몬이 좀 애매하게 높았죠? 듀쿠몬이 많이 탱키했으니까 듀쿠몬 쪽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리지널과 오리지널의 블랙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이 게임의 블랙 버전이 좀더 있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세 마리만 봤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디지몬 혹은 다른 게임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즘 폭풍 때문에 또 난린데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뿅!